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례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여기 중앙에, 중앙 쪽에 계십니다. 아, 왼쪽입니다. 중앙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중연애 패션 잡지 간지 강문정 기자입니다. 네. 네, 강동원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려 8편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만큼 일본은 물론 국제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사카 고타로 작가의 소설을 리메이크한 영화 골든 슬럼버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또 비틀즈 마지막 에비로드에 수록된 명곡 골든 슬럼버 앨범을 영화 소재로 다뤘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화 주제곡이면서도 도주국을 벌인 인물과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소재인 황금빛 선잠 골든 슬럼버는 대통령 암살자로 오인받고 쫓기는 건우에게 그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오고 지금 황금의 선잠은 건우와 강동원 중 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원작에 대한 부담감. 원작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그냥 그 소설이 가진 그냥 정확한 메시지들을 관객분들한테 그냥 최대한 잘 전달해드려야겠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명감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고 부담보다는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다 정도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든 슬럼버라는 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즐겨 들었던 곡이라는 설정이 있고요, 영화상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고 사는 게 너무 뭐 빡빡하고 힘들다 보면 서로 연락도 잘안 하게 되고. 그래서 폴 매카트니가 이제 헤어졌던 멤버들을 다시 모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듯이, 만든 곡이듯이, 건우가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친구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네, 그 곡을 계속 듣고 있고, 네,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두명 모두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강동원 씨에게 더 필요할지, 아니면 건우에게 더 필요할지. 사실 뭐 건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뭐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도 겪기도 하고 그러지만 건우만큼 절실한 수 있을까 싶은 네, 그런 정말 캐릭터라서 건우한테 필요한 곡이 그렇죠. 아닐까. 건우에게 정말 필요한 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중앙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민영 에디터입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 촬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촬영하시면서. 뭐 워낙 즐거웠던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저희 건우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극 중에서 과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과거 장면을 촬영했는데 그때 정말 처음으로 이 모든 친구들이 다 모여서 과거 그 느낌들을 재현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영화가 아니라 진짜 이들이 친구가 된 것처럼 그냥 편하게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좋고 기억에 남네요. 좋습니다. 진짜 오늘도 무대 위에서 정말 편해 보이거든요. 정말 친구들이 동창회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느낌인데, 관전 포인트를 김은성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골든 슬럼버의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뭐라고 딱 하나를 꼽을 수 없을 만큼 그 재밌는 장면들로 꽉차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랄까, 그 나약한 강동원, 불완전한 강동원,
좀 불쌍한 강동원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아마 쏠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작들에서 강한 네네. 역할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네. 또 다른 모습 네. 볼 수 있다. 김대명 씨.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평범하지 않은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인데요. 그 와중에 또 놓여져 있는 한 명 한 명 그 따뜻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저기 있다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로 테이블 해보는 김성균 씨. 저는 뭐 관전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위기에 처한 평범한 남자의 표정이 아닐까. 우리 동원이의 저 표정이 현장에서도 보면서 정말 좋았어요. 네. 강동원답지 않은, 스럽지 않은 저 표정과 저 뛰는 어떤 저 몸통작들. 네. 거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평범한 사람이 위기에 처한 그 모습들 나오는 모습을 네. 강동원 씨가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강동원 씨 관전 포인트. 다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영화 만들면서 제일 이제, 크게 생각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많은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네. 네. 네,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자,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 일본 소설이 국내에서도 많이 영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뭐 곽색 과정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좀 한국 정서에 맞게 수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랑 그다음에. 또 소설에서 꼭 살려야 했던 정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원작이 있는 작품을 영화하면서 이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네, 일단 원작의 굉장히 그 흥미로운 설정은 저희가 기본 큰 틀로서 가져왔는데 하지만 이제 각색하면서 어쨌건 그 2018년 한국이라는 지금 시대적 상황과 또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한국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일반 관객들한테 이 영화를 잘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지만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소시민이 겪게 되는 그 어떤 큰 시스템에서 소시민이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가 그러한 지점들에 대한 생각들은 최대한 저희 영화에서도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비 관객들에게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동원 씨부터. 네, 저희 영화 골든 슬럼버가 네, 2월 14일 개봉하니까요. 열심히 만들었고 네, 오셔서 조금 훈훈한 마음으로 네, 영화 보시고 즐기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윤 씨. 네, 저희 영화 골든 슬럼버는 2월 14일 날 개봉합니다. 오랜간만에 친구들 만나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고 저 영화 보시고 끝나고 나서 옛 또 추억에 잠기시고 그런 시간이 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 예, 저희 영화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연령대 상관없이 오셔서 마음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마음 편히 즐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6월 14일 날은 연인들끼리 오시고 또 명절 때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시고 가셔서 좀 많은 추억거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성 씨. 네.
그 민족 최대 명절 설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에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람해 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저희 영화는 그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을 담은 영화로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극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